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납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와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자주 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많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요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는가 하면 멸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뭔가?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넓은 길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와 아마 흡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뉴욕에 들어가면 브로드웨이를 한번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합니다. 맨하탄에서 시작해서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알바니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길입니다. 장장 200km가 넘는 길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요 넓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브로드웨이 그 자체가 넓은 길이란 뜻 아닙니까? 거기에는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42번가에 있는 소위 타임즈 광장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음란하고 추악한 스트립바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립바 알아요? 예, 네, 스트립쇼라고 해야 알아듣죠? 스트립바가 많이 있고 또 포르노 영화를 밤낮없이 상영하는 극장들이 뭐 우죽순식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름난 매춘업이 여기저기 성업 중입니다. 일단 육체의 어떤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 그리를 찾는 사람은 술과 여자, 마약과 도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임즈 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립니다. 그야말로 향나게 그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넓은 문이라고 하실 때 또 넓은 길이라고 하실 때는 이런 비슷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반면에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 바로 저 본문입니다. 누가 13장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 본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자의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조금 쉽게 바꾸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참 받아서 누릴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복까지 뭐 재물의 복, 명예 권세 뭐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참 예수 믿는 거 하나만은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세태는 앞으로 더 아마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흔히 요즘 세태를 일컬어서 개성이 강한 시대, 즉 개성화 시대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시장에 가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을 우리가 그저 사야 합니다.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의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상품을 삽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상품이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에 맞게 상품을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문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TV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다선 채널을 가진 선다용 채널을 가진 테레비 수상기가 이제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제 마음대로 돌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중에서 자기 원하는 거 골라잡고 자기 싫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런 세태가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뭔가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획일적이고 뭔가 하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고지식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독선으로 보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획일화된 진리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나 가르침을 선호합니다. 골라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 구미에 맞게 종교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넓은 길은 더 확장이 되어서 10차선 하이웨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어려운 험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요. 믿고 나니 희한하죠. 그러나 벌써 믿은 걸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서 후회가 어떤 데는 되지요. 괜히 먼저 믿어 빨리 믿었다 늙어서 믿을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믿고 나서니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펴서 읽는 사람이 되고 예배 시간 되면 교회를 나오고 찬송하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아요. 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암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안 믿는 사람 보고 주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 신앙생활하는 길을 끝까지 잘 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원칙상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긴 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하고 좁아 보이니까 그 길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로 제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야, 정말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덥석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정말 어렵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까? 이것을 느끼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느끼면.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빨리 좀 못 믿었는지요. 이러면서 아주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대답 안 하네요. 자,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7, 8살 먹는 애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끔 갈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산에 간다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데리고 산 밑에 이제 갖다 놓으면 이놈들이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야단법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애들을 이제 조그마한 배낭 짊어지어가지고 한 2시간 끌고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 죽네 하고 아우성이죠. 업어달라고 그러고 못 가겠다고 그러고 주저앉아버리고 이러죠. 자, 이게 정상이에요. 높고 가파르고 험한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분 좋아하던 것은 아직 등산이 뭔지를 제대로 모를 때 하는 짓이고 진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면 기쁘죠. 감사하죠. 참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가를 자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피를 튀기는 싸움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옛날에 자기가 떠났던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떼거리를 지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큰 물을 거슬러서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그 기세를 못 막아요. 웬만한 절벽이 있어도 그냥 뛰어오르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곰들이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티 노리고 있어도 연어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아요. 잡아먹히는 놈은 잡아먹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죽은 연어는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세상 물결 따라서 마음대로 떠내려 다녀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나 물을 거슬러서 세상 물결 거슬러서 내가 올라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16장 24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가졌던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꿈과 야욕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부패한 옛날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나끈 칼치가 무섭게 날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옛자의 소욕이 그대로 칼치처럼 날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수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끔은 혼자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왕왕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긍정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성취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위협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불안을 우리가 가끔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종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나눈다고 합니다. 회교가 고등종교입니까? 예, 회교는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서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있어요. 불교가 고등종교입니까? 예, 불교도 마찬가지요. 무아의 세계에서 보살이 되기 위하여 평생 산속에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자기 부인을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고 온갖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강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는 가장 강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등 종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점점 퇴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이게 전부 어느 종교나 똑같대요. 불교나 회교나 뭐 기독교나 똑같대요. 그 증세가 뭐냐? 성직자들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막 너도 나도 없이 뭐 신학교로 가고 너도 나도 없이 수도원으로 가고 뭐 절간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벌써 그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 성직자가 많아지니까 종교단체가 자꾸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꾸 뭔가 만들어요. 또 나중에는 기복신앙이 점점 그 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처럼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기 부인을 포기하면 신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유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국의 신학생들 다 모으면요 전 세계 신학생들을 전부 모은 것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간 신학생들 아니면 이민 간 가정에서 신학교 들어간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미국 신학교를 먹여 살린대요.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과장이 되었으나 벌써 그 속에 어떤 뜻이 있어요. 갑자기 모두가 다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해서 성직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티벳의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의 남성 중에 70%가 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서 암흑기에 접어들 때에 로마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한 것을 듭니다. 왜 그러느냐? 성직자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요. 50년, 70년 전 우리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몸서리가 끼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대우 못 받았는지. 자식은 막 줄줄이 나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없고. 교인들이 성미라고 갖다 주면 그저 그거 가지고 먹고, 떨어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갔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학교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을 거의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눈에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으면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게 정상이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까? 땀방울이 떨어집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윌리엄 버클리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에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 십자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마치 비단에다 싸서 보기 좋게 포장하지를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아비나 자녀나 처자를,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어떤 때는 인간의 정도 끊고, 인간의 정도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하고 집안 식구가 우상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 정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루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제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아내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내 눈에 들어와요. 자식이 인격으로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눈에 들어오는 아내, 자식, 부모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상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쫓아가는 지하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일즈 출신의 금발머리 소년이,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피셔라고 하는 소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 짐바브웨로 그는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을,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있는 미션스쿨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78년도 7월 달에 무장공비가 그 학교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나 학생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피셔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가방에서 그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됐는데 그 테이프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 어떤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며칠 후면 OM 선교회에 소속된 둘로서선이 포항과 인천과 군산과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2개월 동안 이제 네 항구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120여 개국에서 모인 35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저 남쪽 열대지방에서 그 배를 타고 선교한다는 것은 순교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엔진 소리에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멀미를 해야 합니다.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중노동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구에 도착하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지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저 또 독일이나 그렇게 살기 좋은 선진국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버리고 젊은 나이에 그 배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희생도 십자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무슨 값이든지 치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 헌금이 너무 초라함에도 그런 헌금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조금 지나면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년 내가도 그들 붙들고 모욕을 당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 한번 못하면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이, 아니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없이 살면서 무슨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지불하고 있나요? 지불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하면 문득문득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아, 저 천국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갑자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오르기 힘든 산을 등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힘들게 등산하고 아직도 정상이 안 보입니다. 막 지치지요. 이럴 때 위에서 먼저 간 사람이 이제 등산을 마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더 가면 되지요? 그럽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30분 남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5분만 가면 돼요, 힘내세요, 5분만 가면 돼요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야, 한 5분만 가면 된대 하고는 막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지날 때까지 높은 산을 기어오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이 다가온다 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정상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험하고 높은 길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원합니까? 분명 여러분은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무겁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